수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 주에 봐서 돌돔 원투를 한번 할 겁니다. 수온이 딱 12도인데 13도까지만 올라가면 여기서 돌돔 원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3도까지만 올라가주면 다음 물때가 좋으니까요. 돌돔 원투? 제가 이렇게 소통해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터져. 땡기고 살짝. 땡기 빨리 빨리 땡겨. 안쪽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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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왔어? 밑걸림이지? No. 밑걸림이지? 어, 돌돔 돌돔 어마어마한 거. 이야, 박혔어 박혔어. 낚시 반을 잘라버렸네. 우와, 아,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감당 안 되는 거다. 원투대로 그 박혀갖고 안 나왔던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용둥봉이 터질 때가 잡히지 않는 전설의 팔자 돌돔. 제가 언젠가는 저거를 잡고 말 겁니다. 사자. 수어 킬러. 맞습니다. 됐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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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와 좋지 좋지. 와우. 먹을 거 나왔어. 와, 이거 타. 악신에 부러져 이씨. 쥐치 삼자. 우와 쥐치다. 쥐치 삼자. 쥐치. 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쥐치. 잠깐만 기다려. 제가. 네 여러분들 쥐치 좀만 들어. 좀만 들으라고. 어, 자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여. 자 요거 예, 쥐치 해야 됐으네. 어, 쥐치 조림도 맛있고요. 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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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 승이네 또 수. 아주 그냥. 승어. 지치 조림 하려고.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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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 딱 30이요. 한뼘 27, 한 3cm 되죠? 딱 31 정도 됐다. 아, 껍질도 벗겨야 돼? 조림에? 어, 예, 껍질 벗기는 거. 어, 조림에도? 그럼. 오. 너 건드지 마라. 이거 한번 씻어야 되나, 지치? 어. 오늘도 승어 나왔죠요!
오늘 수고는 방생하고 오늘 치치 삼자 갖고 왔어요. 치치 삼자 됐으네. 치치는 좀 돌려야 돼. 일로 와. 어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일로 와. 벨 울려 벨. 상자 밥 주세요. 밥. 상자 언니 오빠랑 먹방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풍자 먹방 먼저 보고 계세요. 저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저희 먹방도 진행해 드릴게요. 풍자 먹고 있죠? 엄마 옷 갈아입거나 할게. 사격 개시! 건드렸다고 밟고 난리 났다잉. 냄비에 생선 다시 씻어야겠어요. 풍자 아예 냄비 안에 들어갔죠요? 근데 어쩌지? 뚜껑이 덮여있지라. 나 천재다. 자, 오일 올려. 자, 이렇게 오늘 잡은 놈 지치 쌈짜 마늘도 강마늘? 손이 빨라요. 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빨라서. 한 번 더. 됐어 이거. 3.2kg. 네. 지금 아마 3.5kg 되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은 더 그때보다 좀 적겠죠. 그때는 약간 배가 안 나는데 지금은 배가 나와서. 멸치 액젓. 일반 고춧가루 한 스푼. 여러분들 대리만족 해드리는 거죠? 쏜다. 근데 일반도 뭔데요? 치두부 아니에요? 웬 치두부? 저 치두부 부뚜졸록이야. 부뚜졸록이야. 그만큼 갑니다. 갑니다. 라면. 여러분들 라면까지 들어왔습니다. 라면 이제 먹어준다. 먹자. 쥐치 매운 9단계입니다. 지옥 9단계. 쥐치 라면 두부조림 먹방. 빠밤. 야 라면 사리까지 죽이죠. 지옥 9단계 겁나 맵네. 네 라면 사리까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워낙 라면을 좋아해갖고 오늘 힘들게 잡은 놈입니다. 아주 그냥. 자 이제 요새 그냥 국물만 있으면 무조건 라면 살이 넣고 있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먼저 시원하게 떠보겠습니다. 와, 죽이네요. 겁나 맵다 근데. 오. 쥐치 조림 맛은 어떨까요? 쥐치 살. 쥐치 살. 아. 맛을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물 맛도 좋고. 라면 살이 넣어도 괜찮은데? 쥐치 살이 탄력 있네. 쥐치 살이 탄력 있어, 탄력 있어. 오, 맛있어요. 아주 탄력이 끝내줘요. 탄력이 끝내줍니다. 와 맛있다 라면 너도. 내 피부가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 죽입니다. 농심으로 가야 될까? 팔도로 가야 될까? 삼양으로 가야 될까? 뭐가? 라면 하나 개발했습니다. 쥐치 라면. 매운 쥐치 라면. 예? 한국인의 입맛을 잡을 수 있겠구만. 매운 쥐치라면.
어우, 죽이네. 어디로 가야 돼? 팔도로 가야 되나? 매운 오뚜기? 쥐치 내면. 쥐치 내면. 오뚜기로 가라고요? 농심으로 가자고요. 그래, 어때? 그럼 라면 제목은 농심으로 가면 저거네. 쥐치 신라면 이거네. 아니 오뚜기로 가면 쥐치 진라면. 아 맛있다.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 쥐치밖에 없어. 너무 맛있다 이거. 맥주도 겁나 매워요. 나 다른 건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라면만 넣으면 돼. 라면 넣으니까 맛있는데? 파리 하나 더 있어? 떨어? 하나 더 먹자. 라면 너무 맛있어요. 면발이 양념 맛을. 면발이 하면. 야, 또 새로운 요리 같아.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또 빈자리 딱 세워져서. 자, 여러분들 또 완생! 두 번째 요리 완생! 부대찌개도 시불에 물만 넣고 계속 끓이는데. 아, 당장. 라면은. 에어 바보야. 에어 바보야.